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 111개 신지식 중에서요, 이제 57번, 네, 57번 란타늄 또는 란탄이라고 되어있는 원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동위초와 존재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배치 보시면, 예, 다섯 번째 각, 여섯 번째 각이 두 개니까 이제 금속에 숙하면 되겠죠. 한 개, 두개 금속이니까. 여기 보시면 용점은 921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밀도는 6.1645니까 6.1 정도 되고, 철의 7.8보다 좀 가볍게 되어 있네요. 가볍게 되어 있고, 완탄으로부터 아시겠죠? 루테늄까지 15개를 히토리 원소라고 부르더라고요. 히토리 원소 해가지고. 흑해, 그러니까 지구상에 좀 희귀한 원소다 해가 히토리 원소. 넓은 스칸디움과 이트륨 포함해서, 원래는 17개 원소인데, 보통 15개 얘기하자면 2개를 포함해서, 스칸디움과 이트륨 포함해서 17개를 보통 히토리 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란탄오이드라는 말 들어보시면, 란탄오이드라는 말은 유사하다. 란탄과 유사하다. IOD 해가지고, 히토리오는 레어어스, 지구에 좀 희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러면 존재량이 적은 원소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졌고, 순수한 상태로 수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존재하는 양이 적다고 해서 이 이름으로 유래되었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요, 화성암 중에서 코발트 아연 정도 적은 것도 금은보다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스칸디움을 제외하면 원자 차원수 풍부해요. 휘토류라고 불려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지만 현재에도 휘토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휘토류 원소에는 다른 원소로서는 대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많아서 히토라고 하는 이미지가 현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란탄오이드는 란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란탄으로부터 루테티움까지의 히토리 원소가 란탄과 대단히 비슷한 성질을, IO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맨델레프 주기표에서는요, 한개 칸에는 한개 원소가 들어가지만, 란탄오이드는 이점 이상하다. 즉, 한개 칸에 15개 원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주기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여기에 쭉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15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따로 이렇게. 란탄오이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15개 여기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란탄오이드는 주기표의 아래 부분에 정렬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히토리 원소가 몇 개나 있을까? 왜한 개의 칸에 다수의 원소가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맨델레프가 고뇌한 문제는 당시에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던 4F 전자, 네 번째 궤도 전자에 의한 것이 후기를 밝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란탄오이드의 특징적인 4F 전자 궤도는요, 다섯 번째 궤도 SPDF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SPDF라고. 궤도가 궤도보다 네 측에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4F 전자 궤도는 17개의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계 14개의 전자가 수용 가능하다. 한 개의 궤도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같은 4층에 이제 F가 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두 개에서 14개. 그러니까 4F 14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15종류의 란탄오이드는 통상 상가이고요. 란탄으로부터 루테티움까지 4F 전자를 연거로부터 14개까지 수용하고 있다.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4라고 된 이상한 산화수는요, 4F 전자가 비어 있거나 0개, 세렌, 4F 절반만 총만 7개, 유로비움 2 플러스 1대가 대단히 굉장하다. 세리움으로부터 전자가 한 개씩 내측에 4F 전자에 들어갈 때 과학결합이 특징을 나타내는 외측의 궤도 5SP보다는 가공성은 모두 같기 때문에 란탄에 대한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어떻게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히토리 원소를 발견했을 당시에 화학자를 곤란하게 만들어 대단한 혼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자 반경은 색, 용해도 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적용하는 것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기표에서는요, 같은 종의 줄이라면 밑으로 갈수록 외측을 회전하고 있는 전자의 궤도의 전자가 채워져 가기 때문에 원자 반경은 크게 되지는 보통인데, 그런데 란탄오이드보다 뒤쪽에 있는 원소의 원자 반경은요, 바로 위에 있는 원소의 원자 반경과 거의 같다. 예를 들면 금과 은이 같다가 되겠습니다. 란탄으로부터 시작된 히토리 원소에서는요, 전자의 증가가 최각전 궤도에서는 없고 4F 궤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원자핵의 전하 플러스의 증가에 전자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효과에 쭉 커지기 때문에 란탄오이드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것을 동반하지 원자 반경, 이온 반경이 감소한다는 것이 이건 란탄오이드의 수축이라고. 거꾸로. 보통 원자 반경이 커지면 이제 직경이 커져야 되는데 원자 반경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수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이온 반경이 크고 가벼운 가벼운 히토리오 전반의 란탄 유로비움을 경히토리오. 이온 반경이 적고 무거운 히토리오 후반의 가드로늄 이렇게 가드로늄 루테티움은 중히토리오라고 부르고요. 히토리 원소 역사는 1794년에 이트륨이 발견 시작되지만 100건 이상의 원소 발견의 보고 중에서 올바른 것은 겨우 10건이라고 하는 혼란에서 계속되었다. 그 원인은 원소의 혼합물을 새로운 원소로 착각
했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것을 영역에 분류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됩니다. 당시에는 재결정이라고 해서 분말을 가열해 녹이든지 여과시킨 후 냉각시켜 물질을 숙이는 방법밖에 없고 몇백 번, 몇천 번 재결정을 반복해서 분리수거했으나 용해도가 비슷한 물질의 분류는 곤란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94년에 가드린은 새로운 원소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트륨. 이때 분석에 사용된 광물로부터 1803년에 베르세리우스와 히신이엘, 크라프로트 등이 정밀적으로 세륨을 발견하고요. 1839년 못산다가 스승 베르세리우스가 발견한 초산 세레라 불려진 물질을 분해 후 산으로 추출하고 지문으로 란탄의 산화물, 란탄을 넣었다. 란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의 란타네인, 숨겨진에서 주류하고 있습니다. 그뒤 못산다가 얻은 란탄에 다시금 숨겨진 원소, 사마리움, 유로피움, 포라세오디움, 네오디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좀 상당히 복잡하게 발견했죠. 란탄은 휘토리움 소에서는 세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지역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나즈석, 바스톤의 사이트로부터 추출, 침전에 산화물 얻어지는고요. 도중에 써지는 미쉬메탈이라 불려지는 히토리움 금속의 혼합물, 미쉬메탈. 말씀드릴게요. 미쉬메탈, 란탄, 세륨, 네오디움이 주성분, 란탄의 20%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합금, 유리, 연마제, 철강으로서 3가지로 중요한 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쉬메탈의 철을 30% 첨가한 것이 바로 화석이고요. 충격에 불꽃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후 버려진 란탄 등이 점화부에 사용되진다. 란탄은 히토리움 원소 중 주기표의 가장 좌측에 위치하고요. 작은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중에 양자와 전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힘이 작고 히토리움 원소에서는 가장 큰 이온 반경, 땡기는 힘이 작으니까 그 이온 반경이 커집니다. 란탄오이드에서는 유일하게 색이 없고요. 자성도 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란탄의 사이프 전자에게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고요. 히토리움 원소는 궁극적으로는 1번 사이프 전자의 특성과 2번 직접 사이프 전자에 관계하지 않지만 이온 반경 전하 또는 화학적 성질로부터 상태가 좋은 성질이 이용되어 있다. 말씀드린 란탄이고요. 원소의 신지 11개 신지, 111개 신지식 앵정원 강담사 1번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란탄의 경우에 좀 긴데요. 위에 2가 이용되죠. 형광차, 레이저 광이나 산소의 센서, 세라믹, 수소 저장합금 저장 또는 전자피미 음성지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고요. 석유는 유한의 에너지로 하고, 인류의 에너지는 수소에 산소를 연료전지라고, 뭐, 연료전지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했지 않습니까? 연료전지 구조는 수소,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은 물에 전기분을 역으로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원래 전류전지는요, 우주에서 사용을 고려해서 개발한 것으로 아폴로 우주선 등의 이용되고 있고요. 폭발성의 수소를 완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란탄과 니켈의 합금이 LANi5가 여기 수소 저장합금의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수소 저장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 있답니다. 자, 기체 H2잖아요. 기체의 수소는요, 수소 원자 두 개로 형성됩니다. H2. 저장합금의 표면에 접촉하면 두 개의 수소 원자로 분리됩니다. 이게 이제, 분자에서 원자로 분리되는 거죠. 이때 원래, 그리고 얘들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란탄, 니켈, 파이버요. 요즘은 그 수소 연료전지의 자동차에 보면 주로 백금이, 이렇게 자르는 걸 백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원자는 가장 작은 원자이기 때문에 큰 금속 원자 차이에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온도를 올린다든지 압력을 저하시키면 다시 분자로 분출되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장래적으로는 코스트가 낮은 미쉬메탈. 미쉬메탈의 뜻이 뭐냐면 독일의 미쉬메탈, 즉 믹스드 메탈의 뜻으로요. 히토리 원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금속을 보통 미쉬메탈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중심으로는 합금 임화하게 되어지고 있다. 1 곱하기 12, 11년 정의 반감 길러지는 무슨 란탄은요. 암석 연대 측정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 란탄오이드, 히토리움 금속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란탄오이드, 히토리움 금속의 원소명하고 외곽전자 4F가 OD6S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온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세륨, 네프라세오지움, 네오디움, 프로메티움 갈수록 4F 궤도에 올라가죠. 전자가 너무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움, 유로비움 7개씩, 가드르늄인데, 가드르늄. 좀 발음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7개. 그 다음에 텔루비움 9개, 디스프로디움, 호르뮴 11개, 에르비움 12개, 트리움, 이트리움, 루테치움까지 14개. 이렇게 해서 히토리움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네, 감사합니다.